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고3 2013년 3월 모의고사 B형 2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was, 비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습니다. 자, 실제 동사인지 아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which 앞쪽에 콤마 찍혀 있고요. 다시 was 앞쪽에 콤마가 있어요. 자, 이 사이는 어차피 자, which로 시작하는 이그 삽입절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빼시고 자, 이건 잠깐 저희가 약간 옆으로 밀어놓고요.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더 룰이죠. 자, 주어 다음에 보시면 뒤에 이 주어를 받는 동사 자리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 네라고 봤을 때 자, 수태 CH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수에서 갈리기 때문에 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룰은 일단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인 was로 받은 것이 맞죠. 지금 의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시제도 was로 맞고요. 제대로 쓰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to build란 형태로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to 부정사의 경우는 보통 용법 묻지 않으니까 형태를 한번 보시고 어떤 용법인지 한번 대충 보셔도 되고 또는 이 to 부정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동사라든지 표현이 없으면 아, 이렇게 어떤 용법으로 쓰였겠구나 정도로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앞쪽에 denied permission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즉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 followed라는 이 동사에 ed가 붙은 형태로 변형된 형태, 즉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잘 보시면 with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인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with로 시작하는 자, 명사,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끼고 분사를 쓰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입니다. 자,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이 명사, 즉 여기 보시면 over a hundred other local councils라는 이 명사하고 뒤에 있는 이 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 ed를 쓰는데 해석을 해서 보셔도 되지만 뒤에 보시면 이 분사의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럴 경우는 능동부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followed가 아니라 뒤에 i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following이라는 형태로 능동부사를 쓰셔도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4번의 경우는 widely처럼 이렇게 부사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부사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인지를 보시려면 이것이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The national government then introduced the rule more widely입니다. 지금 이 동사 자체, introduce라는 이 동사를 꾸미는 보시면 동사 수식 부사로 제대로 쓰인 것이 맞고요. 5번의 경우는 for its 자 이렇게 대명사에 어떤 격이 있더라도 대명사가 나와 있을 경우는 이 대명사의 수일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를 받는지를 반드시 해석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Merton Council이라는 이 명사를 받기 때문에 단수로 제대로 받았죠. 그래서 5번의 경우도 대명사의 수일치도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시면 3번 followed를 following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